상어 올리 베베 띵 아기 상어 변신놀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 상어가 엄마 상어, 아빠 상어와 함께 있네요. 올리,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렴. 맞아. 세상엔 멋진 직업이 정말 많단다. 아기 상어는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어? 이게 뭐지? 아기 상어 앞에 신기한 상자들이 등장했어요. 우리 하나씩 열어볼까? 우와! 올리가 의사가 되었어요. 올리는 이제 의사 상어야. 의사 상어 뚜루루 뚜루 의사 상어 뚜루루 뚜루 의사 상어 뚜루루 뚜루 의사 상어 어? 저기 환자가 있다. 우리 어서 가서 환자를 치료해주자. 거북아, 많이 아프지? 걱정 마. 올리가 널 잘 치료해줄 거야. 우와, 멋져, 올리. 거북이도 정말 고맙대. 그 다음은 어떤 직업으로 변신해볼까? 우와, 아기 상어가 멋진 경찰관이 되었어. 친구들을 구하러 출동하자. 경찰 상어 뚜루루 뚜루 경찰 상어 뚜루루 뚜루 경찰 상어 뚜루루 뚜루 경찰 상어 어? 저기 친구들을 괴롭히는 해적 문어가 보여요. 해적 문어 꼼짝마! 널 체포한다! 우와! 올리가 친구들을 구해줬어요. 고마워, 올리. 올리는 의사도 경찰관도 정말 잘 어울려요. 어? 그런데 이건 뭐지? 우와, 발레리나 아기 상어야. 정말 우아한걸?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 뚜루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 뚜루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 뚜루 발레리나 상어 어? 올리가 어디 갔지? 우와, 올리! 너처럼 우아한 상어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상자는 뭘까? 아하! 마지막은 바로 용감한 소방관이었구나. 소방관 상어 뚜루루 뚜루 소방관 상어 뚜루루 뚜루 소방관 상어 뚜루루 뚜루 소방관 상어 친구들이 위험해! 올리가 불을 껐어요! 올리도 무서웠을 텐데 친구들을 위해 용기를 냈구나! 정말 대단해! 의사 상어, 경찰 상어, 발레리나 상어, 소방관 상어 모두 정말 정말 훌륭해요! 어때? 어떤 직업이 제일 좋니? 네가 뭘 하든 다 멋질 거야, 올리.
맞아요. 아기 상어는 뭘 하든 다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출동. 삐뽀 삐뽀 경찰 상어 바다 속에 고마운 해결사 친구가 어려울 때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삐뽀 삐뽀 고마운 경찰 상어 뚜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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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삐뽀 경찰 상어 바다 속에 용감한 해결사 친구가 위험할 때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게 삐뽀 아기 상어 변신놀이 오늘은 아기 상어가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아, 배가 고프구나, 아기 상어야. 우리 아기 상어를 위해 줄만한 음식이 없을까요? 배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우와, 맛있는 과일들이에요. 친구들, 우리 아기 상어가 냠냠 맛있게 먹고 힘낼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이건 새빨간 딸기예요. 맛있겠다. 아기 상어야, 준비됐어? 빨간 딸기 뚜루루뚜루 빨간 딸기 뚜루루뚜루 빨간 딸기 뚜루루뚜루 빨간 딸기 아기 상어가 딸기를 먹고 빨간 딸기 상어가 되어버렸어요. 맛있었니, 아기 상어야? 우리 이번엔 어떤 과일을 먹어볼까? 우와! 새파란 블루베리예요. 달콤한 냄새. 블루베리 뚜루루뚜루 블루베리 뚜루루뚜루 블루베리 뚜루루뚜루 블루베리 이번엔 아기 상어가 파란 블루베리 상어로 변신했어요. 정말 멋지다. 이 탱글탱글하게 생긴 과일은 뭘까요? 이번엔 분홍색 자몽이에요. 상큼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여요. 자몽 뚜루루뚜루 분홍 자몽 뚜루루뚜루 분홍 자몽 뚜루루뚜루 분홍 자몽 아기 상어가 이번엔 자몽으로 변신했어요. 새콤달콤해. 초록색에 구불구불한 줄무늬가 있어요. 이 과일은 뭘까요? 아하, 마지막은 바로 수박이에요.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초록 수박 뚜루루뚜루
수박은 초록 수박 뚜루루뚜루 초록 수박 뚜루루뚜루 초록 수박 아기 상어야 어딨니? 찾았다. 아기 상어 몸에 수박 줄무늬가 생겼어요. 수박 같기도 하고 미역 같기도 한걸. 빨간 딸기 뚜루루뚜루 블루베리 뚜루루뚜루 분홍 자몽 뚜루루뚜루 초록 수박 아기 상어야, 과일 배부르게 먹었지? 과일로 변신하는 것도 정말 재밌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여러 가지로 변신해봐요. 안녕! 아기 상어 변신놀이. 아기 상어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어요. 오늘은 무엇하고 놀면 좋을까요? 어? 저게 뭐지? 어? 어디 가는 거지? 아기 상어야, 괜찮니? 친구들, 우리 같이 따라가 보자. 신기하게 생겼다.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뭘까? 우와! 검은색 둥근 반점이 있는 치타 아기 상어네. 정말 멋지다. 치타 상어 뚜루루뚜루 치타 상어 뚜루루뚜루 치타 상어 뚜루루뚜루 치타 상어 치타는 호랑이랑 사자보다도 더 빠르대요. 우와, 진짜 빠르다.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 같아요. 치타는 정말 멋진 동물이구나. 우리 이번엔 어떤 동물로 변신해볼까? 이번엔 검정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얼룩말 아기 상어네. 얼룩말 상어 뚜루루뚜루 얼룩말 상어 뚜루루뚜루 얼룩말 상어 뚜루루뚜루 얼룩말 상어 안녕 얼룩말아, 반가워. 얼룩말 상어는 처음 보지? 얼룩말이 놀랐나 봐요. 미안. 어? 이건 어떤 동물의 무늬지? 우와, 갈색 그물 모양의 기린 아기 상어구나. 기린 상어 뚜루루뚜루 기린 상어 뚜루루뚜루 기린 상어 뚜루루뚜루 기린 상어 기린은 목이 아주 길어서 높은 곳에 있는 열매도 따먹을 수 있어. 그래, 맞아, 올리. 넌 목이 길진 않지만 헤엄을 잘 쳐서 사냥을 잘할 수 있지.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박스는 뭘까요? 우와! 아기 상어에게 알록달록한 공작새 깃털이 생겼어요. 공작새 상어 뚜루루뚜루 공작새 상어 뚜루루뚜루 공작새 상어 뚜루루뚜루 공작새 상어 우와! 꼬리에 화려한 부채가 달린 것 같아. 둘 다 정말 아름다워요. 치타 상어 뚜루루뚜루 얼룩말 상어 뚜루루뚜루 기린 상어 뚜루루뚜루 공작새 상어
동물 무늬로 변신하기 정말 재밌다. 우리 다음에는 어떤 걸로 변신해볼까요? 너무 기대된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기상어 변신놀이. 친구들 안녕! 어? 아기상어가 뭘 찾고 있네요? 뭘 찾고 있는 거니 아기상어야? 아하! 아기상어가 너무 심심해서 갖고 놀 게 없는지 찾고 있었대. 어? 불가사리들이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가는 거지? 같이 따라가 보자! 우와! 불가사리들이 가득한 별바다다!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다운걸? 뭐? 아기상어도 별 무늬를 갖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아기상어에게도 별 무늬가 생길까? 우와! 알록달록한 물감과 예쁜 스티커잖아! 그래! 우리 이 물감과 스티커로 아기상어를 꾸며주자! 우리 먼저 남색으로 칠해볼까? 이젠 별 모양 스티커를 붙이자! 우와! 반짝반짝 아기상어다! 바다에서 제일 멋진 별 무늬 상어가 되었네!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우와! 별보다 눈부신걸? 어? 그런데 저기 굴러가는 건 뭐지? 우리 따라가보자! 우와! 사랑스러운 하트 바다구나! 아기상어야, 이번엔 하트 무늬를 갖고 싶구나. 우리 한번 또 변신해볼까? 우리 분홍색으로 칠해보자. 하트 스티커도 붙여주자. 우와, 하트 상어다. 정말 사랑스러워, 아기상어야.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어? 저기 신기한 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 저기로 가볼까? 우와! 여긴 구름이 가득한 바닷속이구나. 다들 구름 위에서 쉬고 있네. 그래, 이번엔 구름 무늬를 만들어줄게. 이번엔 하늘색으로. 폭신폭신 구름 스티커를 붙여볼까? 우와, 몽실몽실 구름 상어 완성! 후! 아기 상어가 구름처럼 가벼워졌어. 구름 상어 뚜루루뚜루 구름 상어 뚜루루뚜루 구름 상어 뚜루루뚜루 구름 상어. 어? 저기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건 뭐지? 얼른 가보자. 우와, 예쁜 꽃들이 가득해. 정말 향기로운 바닷속이다. 아기상어야, 이번엔 꽃 무늬를 만들어줄게. 어때? 이번엔 초록색으로 칠해보자. 예쁜 꽃 스티커도 붙이자.
꽃무늬 상어 완성! 달콤한 향기가 나는걸? 어? 벌들이 아기 상어가 꽃인 줄 알고 오고 있어! 빨리 피하자!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별무늬 상어, 하트 상어, 구름 상어, 꽃무늬 상어 친구들은 어떤 상어가 제일 멋져? 친구들이 원하는 무늬로 아기 상어랑 또 변신놀이 하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아기 상어 변신놀이 어우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물고기들이 재밌게 놀고 있네요 얘들아 같이 놀자 어우 이런 물고기들이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아기 상어는 이제 뭐라고 놀면 좋을까요? 어? 이게 뭐지? 이상한 무늬가 그려진 박스들이에요. 한번 열어볼까? 우와! 농구공이네요. 아기 상어도 농구 선수로 변신했어요. 한번 달려볼까? 농구공 통통통 농구공 통통통 농구공 통통통 농구공 우와! 아기 상어가 이겼어요! 오, 아주 잘했구나, 아기 상어야. 우리 이번엔 이 박스를 열어보자. 무슨 공이 나올까? 우와, 축구공이었구나. 아기 상어가 축구 선수가 되었네요. 어서 게임을 시작하자. 축구공 슛, 슛. 축구공 패스, 패스. 축구공 슛, 슛. 축구공 슛, 골인. 우와, 골인. 아기 상어가 골을 넣었어. 우리 아기 상어 제법인걸? 정말 재밌었지? 우리 이제 이 박스를 열어보자. 우와, 테니스 공이네. 난 테니스가 좋아.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테니스 공 탱탱탱 테니스 공 탱탱탱 테니스 공 탱탱탱 테니스 공 너무 실망하지 마렴 아기 상어야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할머니를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구나 마지막 공은 무슨 공일까? 어서 열어봐 아기 상어야 우와, 팡팡 야구공이다. 우리 얼른 야구 경기를 하러 가자. 야구공 팡팡팡 야구공 팡팡팡 야구공 팡팡팡 야구공 홈런! 우와, 홈런이다. 역시 야구는 아기 상어가 제일 잘한다니까. 통통 농구공 슛! 슛! 축구공 탱탱 테니스공 팡팡 야구공 친구들은 어떤 공이 제일 좋아요? 공놀이를 했더니 배가 고프구나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자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재밌게 놀자 안녕!
아기 상어 변신놀이. 오늘도 아기 상어가 바다를 헤엄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아기 상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저기 놓여있네요. 친구들, 우리도 아기 상어를 따라가 보자. 우와, 여기는 환상의 장난감 나라인가 봐요. 재밌는 장난감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너무 신난다. 이건 어떤 장난감일까? 우와! 아기 상어가 동글동글 곰인형이 되었어요. 정말 귀엽다. 곰인형 뚜루루뚜루 곰인형 뚜루루뚜루 곰인형 뚜루루뚜루 곰인형. 곰인형은 말랑하고 푹신해요. 친구들도 슬프고 무서울 때 곰인형을 꼭 안아봐. 우리 이번엔 어떤 장난감으로 변신해볼까? 우와! 삐리삐리, 삐리삐리. 이번엔 튼튼하고 멋진 로봇이네. 로보트 뚜루루뚜루 로보트 뚜루루뚜루 로보트 뚜루루뚜루 로보트. 친구들도 아기 상어랑 같이 로봇 댄스를 춰보자. 잉치키 잉치키. 이건 바퀴가 달려있는 장난감이네. 뭘까요? 우와! 아기 상어가 크고 무시무시한 자동차 장난감으로 변했어. 붕붕!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자동차 뚜루루뚜루 자동차 뚜루루뚜루 자동차 뚜루루뚜루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 정말 날쌔고 멋지다. 마지막 박스에는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어? 아기 상어가 게임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기 상어와 같이 게임할까? 야호! 신난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재밌다 뚜루루뚜루 상어 게임. 아기 상어가 게임 끝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너무 잘했어. 곰인형 뚜루루뚜루 로보트 뚜루루뚜루 자동차 뚜루루뚜루 게임기. 아기 상어야,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도 재밌지만 장난감으로 변신하는 건 더 재밌지? 뭐라고? 또 변신놀이 하고 싶다고? 우리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로 변신해보자.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아기 상어 변신놀이. 안녕 아기 상어야. 안녕 친구들. 우리 오늘은 뭐라고 놀아볼까? 어? 저기 봐요. 보물상자가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얼른 열어보자.
알록달록 예쁜 알들이 있어요. 대체 누구의 알일까요? 정말 궁금하다. 이 알을 먼저 살펴보자. 우와, 공룡 알이었나 봐요. 노란 벼슬이 달려서 닭을 닮은 공룡이라면 역시 갈리미무스였구나. 정말 빠르다 빨라. 갈리미무스 루루뚜루 갈리미무스 루루뚜루 갈리미무스 루루뚜루 갈리미무스. 우와! 갈리미무스 상어가 1등으로 들어왔어. 역시 빨라. 축하해, 갈리미무스 상어야. 이 알들은 다 공룡 알인 것 같아. 우리 두 번째로는 어떤 알을 골라볼까요? 우와! 뾰족하고 멋진 뿔이 세 개나 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어떤 공룡인지 알아요? 그래! 바로 힘세고 멋진 트리케라톱스야.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아기 상어가 트리케라톱스가 되더니 풀을 먹고 있어요. 초식 공룡이라 그런가 봐. 맛있니, 트리케라톱스 상어야? 이번엔 어떤 공룡으로 변신해볼까요? 두꺼운 머리뼈가 있는 공룡은 누구일까요? 맞았어! 바로 박치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예요.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사우루스 뚜루루뚜루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사우루스. 머리뼈가 정말 단단하다. 대단해요. 드디어 마지막 공룡 알이에요. 설마 엄청 무서운 공룡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무서워. 크앙, 크앙!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다들 도망쳐!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 상어가 쫓아가요. 갈리미무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바퀴케팔로 뚜루루뚜루 티렉스. 아기 상어야, 공룡으로 변신하니까 어때? 정말 재밌지? 우리 다음에도 같이 여러 가지로 변신해봐요. 안녕. 아기상어 변신놀이. 친구들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상어도 안녕? 친구들 큰일 났어. 나를 좀 도와줘. 어? 아기상어에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우리 같이 아기상어를 도와주러 가볼까요? 어? 상어 가족이 모두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무슨 색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니? 누가 뭐래도 분홍색이 제일 멋지잖아. 안 그래? 잘 보라고. 어? 바다가 분홍색이 되었어요. 이것 봐, 바다가 분홍색이 되니 더 멋지지?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무슨 소리? 파란색이 최고지. 바다는 원래 파란색이야. 파란색 바다가 제일 멋져. 이번엔 파란색 바다예요.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아니야, 아니야. 주황색 바다가 제일 아름다워. 주황색이 얼마나 멋진지 잘 보렴. 친구들, 바닷속이 주황색으로 변했네요. 주황 바다 뚜루루뚜루 주황 바다 뚜루루뚜루 주황 바다 뚜루루뚜루 주황 바다 뭐니 뭐니 해도 초록색이 최고지. 다들 뭘 몰라서 그래. 초록색만큼 멋진 색깔은 그 어디에도 없어. 바다가 할아버지 상어처럼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잠깐! 분홍색이 가장 멋져요. 파란색이 제일 예쁘다고요. 주황색이 최고지. 좋아. 어떤 색이 가장 예쁜지 결판을 내보자꾸나. 어떡해 친구들. 상어 가족이 싸우려나 봐. 바다색이 마구 변하고 있어. 불가사리도 문어도 색깔이 다 바뀌었네. 바다 색깔이 점점 이상하게 섞이고 있어요. 어? 무슨 일이지? 물고기 친구가 울고 있어. 물고기야, 왜 울고 있니? 아하, 원래 색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구나. 보라 물고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색깔만 제일 멋있는 줄 알았단다. 그런데 너의 원래 색깔인 보라색이 훨씬 예쁘구나. 우와, 상어 가족이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 그래요, 바다는 원래 색깔인 게 가장 아름다워요. 상어 가족의 색깔이 모두 예쁜 것처럼. 상어 가족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뚜루루뚜루 우리는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역시 다 함께 헤엄치는 상어 가족이 가장 멋져요. 상어 가족, 이제 다들 화해한 거죠?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아기 상어 변신놀이. 안녕 아기 상어야. 안녕 친구들. 오? 토끼 인형도 보이고 알록달록한 달걀들도 보여요. 오늘은 무슨 날이지? 아하, 오늘은 부활절이구나. 아기 상어가 친구들에게 달걀을 선물하고 싶은가 봐요.
친구들, 아기 상어가 달걀을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 어떤 색으로 칠하면 좋을까? 좋아! 주황색으로 칠해보자. 이제 어떤 모양으로 꾸며볼까? 동글동글 물방울 무늬를 그려줬구나. 잘했어, 아기 상어야. 어? 달걀이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요. 얼른 찾으러 가자, 친구들. 달걀 찾자. 뚜루루뚜루. 어디 있나?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주황색 물방울 무늬 달걀 3개를 모두 찾았어요. 이번 달걀은 어떤 색으로 칠해줄까? 보라색? 좋아요. 이번에는 하트 무늬로 꾸며보면 어떨까, 친구들? 우와! 하트가 뿅뿅 들어간 귀여운 달걀이 되었어요. 달걀들이 또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어. 이번에도 빨리 찾으러 가자. 달걀 찾자. 뚜루루뚜루. 어디 있나?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이번에도 보라색 하트 무늬 달걀 3개를 모두 찾았어요. 잘했어, 친구들. 세 번째 달걀들에는 초록색을 칠해볼까요? 친구들, 꾸미기는 아기 상어에게 맡기자. 이번엔 어떤 무늬를 그려줄 거야, 아기 상어야? 초록색 달걀에 연두색 줄무늬가 생겼네. 이번에는 달걀들이 어디로 떨어졌을까? 빨리 가보자. 달걀 찾자. 뚜루루뚜루. 어디 있나?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연두색 줄무늬 달걀이 하나, 둘, 셋! 다 찾았다! 마지막 달걀 꾸미기예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 친구들에게 달걀을 나눠주러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친구들! 어? 이번에는 아기 상어가 세 가지 색깔을 칠하고 싶은가 봐요. 어떤 달걀이 되려나 너무 궁금하다. 우와! 상어 가족 모양의 달걀을 만들었구나. 노란색 아기 상어, 분홍색 엄마 상어, 파란색 아빠 상어. 모두 상어 가족을 꼭 닮은 달걀이 되었어요. 정말 대단해, 아기 상어야. 상어 가족 달걀을 찾으러 출발! 달걀 찾자. 뚜루루뚜루. 어디 있나?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아기 상어 달걀, 엄마 상어 달걀, 아빠 상어 달걀 모두 무사히 찾았어요. 그럼 이제 예쁜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러 떠나볼까? 물방울 달걀, 뚜루루뚜루. 하트 달걀, 뚜루루뚜루. 줄무늬 달걀, 뚜루루뚜루. 알록달록. 아기 상어 덕분에 친구들은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 멋져, 아기 상어야. 다음엔 또 어떤 재미있는 변신놀이가 있을까? 벌써 신난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아기 상어 변신놀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으스스한 할로윈이에요. 아기 상어가 커다란 거울을 발견했어요. 우리 같이 앞으로 가볼까요? 어? 거울 속에는 노랑 아기 상어가 아니라 유령 아기 상어가 있어요. 유령 아기 상어가 밖으로 나왔어요. 아, 무서워. 아기 상어야, 우리 도망가자. 어? 유령 아기 상어가 선물을 줬어요. 친구들, 우리 같이 선물을 열어볼까요? 제일 먼저 이걸 열어보자. 아기 상어가 마녀 상어로 변신했어요. 우와, 빗자루다. 우리 빗자루를 타고 신나게 날아보자. 마녀 상어 뚜루루뚜루 마녀 상어 뚜루루뚜루 마녀 상어 뚜루루뚜루 마녀 상어 감히 날 따라해? 나를 또 따라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두 번째 상자를 열어보자고? 그래, 그러자. 어? 이번엔 삐걱삐걱 해골상어로 변신했어. 어때? 마음에 드니? 해골상어 뚜루루뚜루 해골상어 뚜루루뚜루 해골상어 뚜루루뚜루 해골상어. 어? 여기도 해골상어가 있네? 반가워. 우와! 맛있는 해골상어다! 잡아라! 와! 살려줘! 정말 무서웠어.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응? 세 번째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고? 정말 괜찮겠니, 아기 상어야? 우와! 뾰족뾰족 이빨을 가진 뱀파이어 상어다. 근사한 망토도 입었어. 뱀파이어 상어 뚜루루뚜루 뱀파이어 상어 뚜루루뚜루 뱀파이어 상어 뚜루루뚜루 뱀파이어 상어. 우와, 여긴 뱀파이어 성인가 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아기 상어야. 안에 들어가서 같이 저녁밥을 먹지 않을래? 아, 좀 무서운걸. 아니요, 괜찮아요, 뱀파이어 아저씨. 괜찮다니, 그럴 순 없어. 어서 같이 들어가자니까. 어, 어떡하지? 아기 상어를 놔줘. 아야, 아기 상어, 거기 서지 못해. 우와, 정말 잘했어, 아기 상어야. 이빨을 사용하다니 역시 넌 정말 용감하고 똑똑해. 뱀파이어 아저씨가 아마 엄청 놀랐을 거야. 어? 그런데 네 번째 상자는 어디 갔지? 어? 저게 뭐지? 어? 무시무시한 좀비들이다. 도망쳐, 아기 상어야.
아기 상어가 좀비 상어가 되었어. 괜찮은 걸까? 좀비 상어 뚜루루뚜루 좀비 상어 뚜루루뚜루 좀비 상어 뚜루루뚜루 좀비 상어 마녀 상어, 해골 상어, 뱀파이어 상어, 좀비 상어 누가 제일 무시무시해요? 유령 아기 상어가 또 왔네? 무슨 일이니? 우와! 아기 상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정말 다행이다.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